안녕하세요. 가육수들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키핑장에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는 화창한 봄입니다. 네, 완연한 봄이 왔고요. 네, 포근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이쁜 아이들 오늘 또 이렇게 또 데리고 와서요.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팔리나 금이죠. 네, 제가 오팔리나 금이 예, 외두짜리는 있는데 이렇게 군생은 없어요. 그래서 네, 또 하나 데리고 왔고요. 네, 이 아이가 오란시입니다. 오란시. 네, 이쁘죠. 오. 네, 오란시는 햇살 다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소개를 했었죠. 근데 이 아이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남은 아이 제가 데리고 왔고요. 네, 이 아이는 두보라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남동 다육에 네, 두보라라는 아이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상큼하면서 네, 코끝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제일 물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제일 안 든 아이로 해서 제가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세 아이를 오늘 또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또 뚝딱 해볼게요. 네, 분갈이는 네, 화분들은 제가 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정해놨고요. 오, 오늘 제가 여기 꽃이 지난번에 한번 이 모건부티 꽃을 보여드렸죠. 네, 오, 오늘 보니까요 이 색깔이 더 진하게 물이 이쁘게 꽃이 폈어요. 너무 이쁘죠. 우와. 네, 진하게 꽃이 이쁘게 색깔이 올라왔습니다. 네, 꽃이 활짝 폈고요. 오, 이쁘죠. 네, 모건부티 꽃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쁘게 꽃이 폈길래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쁜 아이들도 분갈이 뚝딱 한번 해볼게요. 네, 흙을 또 털어야겠죠? 네, 분갈이를 하려면 또 흙을 또 털어볼게요. 네, 요 아이에서부터 한번 흙을 털어볼게요. 요 아이는 오팔리나 금이죠. 오팔리나 금. 네, 오팔리나 금. 이거 흙이 그렇게 젖어 있진 않고 네, 보슬보슬합니다. 햇살 다육의 사장님이 한번 또 키워보라고 네, 햇살 다육 사장님 좀 주셨어요. 네, 이쁜 아이도 염치 없이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적심인 것 같기는 해요. 적심인 것 같기는 한데 적심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두수는 한 4두인 것 같아요. 오, 이쁘네요. 이거 입이 떨어졌다. 이거 흙은 상토옥에 네, 심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흙은 다 제거하고 잔뿌리 다 제거하고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네, 이 아이는 어디다 심을까요? 여기 화분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이 아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아이 화분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 드보라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드보라. 네, 남동다육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네, 손이 근질근질해서요.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이쁜 아이들이 있으면요. 네, 자꾸만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이렇게 이쁘죠. 이 아이도 제법 이쁜 아이고요. 요즘에 한참 이런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해가지고. 네, 이 아이는 물 들면 진짜 이쁜 아이인데요. 물이 든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물이 제일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키핑장이고 해서 물이 금방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흙은 이렇게 털고 네, 봄이니까 바짝 털어도요 금방 뿌리 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방울토는 또 흙이 방울토로 분갈이하면요 또 금방 네, 뿌리가 잘 내립니다. 이 요 아이는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 여기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죠? 네, 여기다 심어보고. 네, 그 다음에
오란씨를 한번 또 털어 볼게요. 오란씨 네, 제가 한 번도 안 키워본 아이라서요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와, 이 아이는 완전히 가벼운 흙에 심어졌네요. 완전 가벼워요. 이렇게 폴라이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와, 밑에는 하엽이 엄청 많네요. 우와, 하엽 정리하려면 또 꽤 오래 걸리게 생겼습니다. 오, 유나이는, 오, 떨어지네. 오, 묵은 아이들은요, 진짜, 네, 잘 떨어지죠. 묵은 아이라서 떨어집니다. 떨어져. 우와, 하엽이 엄청 많네요. 사이사이에. 여기다 해서 이렇게 배수층을 좀 많이 깔고 네, 그 다음에 흙을 네, 이거를 제가 쓰는 흙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방울토입니다. 여기는 방울토 깔고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그냥 해볼게요. 어머. 어머. 자꾸만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묻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뿌리를 넣어주고, 여기 이쪽에 떨어진 아이들을 앞에다, 오, 이 아이는 막 새꿀을 요 사이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달았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깔아주고요. 오, 많이 떨어졌어요. 이 아이도 여기다가 놓고 이 아이도 여기다 놓고 오, 많이 떨어졌죠. 여기다 놓고 와, 풍성하고 이쁘네요. 이렇게 깔고 이제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흙을 채워줄게요. 쑥쑥쑥쑥쑥 넣어주고 넣고 이렇게 쾅쾅 밑으로 내리면 쾅쾅 치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하면요 밑으로 다 내려가요. 또 넣고 내리고 여기는 지금 꽂아놓은 아이들이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뭐 많이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 여기에 묻혔어요. 이렇게 하고 네, 제가 한번 쿵쿵 칠게요. 오, 이쁘죠? 이제, 복토만 하면 됩니다, 복토만.
아우, 꺼 깨졌어요. 아우, 어떡해. 아우, 자꾸 부러지네요. 아이고, 이뻐라. 뭐가 떨어진다. 여기 떨어졌어.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쁘게 됐나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이쁘죠? 이는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에 이렇게, 이게 오팔리나 금이죠? 네, 오팔리나 금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네, 이쁘죠? 딱 맞죠? 네, 사이즈가 아주 딱 맞습니다. 네, 손옹기 화분인 것 같아요. 옹자라고 써있네요. 있던 화분에 심었고, 여기는 이렇게, 이쁘죠? 소복한 게 너무너무 이쁜데요. 예, 네,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예, 꽂아놨습니다. 이런 게 다 꽂아진 겁니다. 네, 완전 강몸이 됐어요. 네, 오란시고요. 네, 이런 화분에 심어놨고, 이 아이도 손옹기 화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 구매했던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에 이렇게, 농화분에 심었습니다. 두보라라는 아이인데요. 코끝이 밝게 지면 진짜 예쁜 아이인데, 네, 조금 덜 이뻐졌어요. 네, 색깔이 덜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뻐지겠죠? 이렇게 오늘 분갈이 마쳤습니다. 방울토로 분갈이 했고요.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이랑 일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실시간 방송을 엽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해주시니까요. 많이들 들어가셔가지고, 네, 요 실방에서 한번 방울토도 구매해보시고요. 거기에 다육이도 판매하고요. 화분도 판매합니다. 네, 거기서, 네, 많이들 이쁜 아이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